한재우 오늘 단어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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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푸드의 뜻이 음식이죠. 음식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다? 이름시죠. 됐습니까? Food. 오케이. 계속해서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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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자.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을 먹었니? 피자를 먹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엇.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 이름씨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해부 스위트 드럼스. 꿈이 뭐예요, 꿈? 스피킹 했어요? 클래스 카드에 스피킹도 했어? 스피킹 안 했어요? 스피킹 해야 되는 거 몰랐어? 스피킹 있는 건 알죠? 할 줄도 알죠? 근데 왜안 했어? 내가 뭐라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3. Three. TH가 하고 있는 소리는 뭐나 뭐예요? The 아니면 쓰죠?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 This 중에서 여기서는 쓰겠네요. 3. Three.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의 뜻이 너를 위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 너를 위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왜? 중에서 너를 위해라는 말은 난 너를 위해 피자를 만들었어. 오케이, 이거는 누구겠지. 근데 이렇게 합쳐서 난 너를 위해 피자를 만들었어. 너 피자 왜 만들었어? 너를 위해 만들었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For you는 진짜? 알겠어? 다음 번에 또 물어볼게잉. Sleepy? 뭐? Sleepy? Sleepy?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Sleep인지 Sleepy인지.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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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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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ave. Have. 선생님이 뜻을 적을 때 이런 표시를 하면 이 뜻하고 이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뜻이란 말이야. Have는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또 시키다란 뜻도 있는데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중간에 이런 표시를 한 거야. 그냥 쉼표가 있으면, 그냥 이거 말고 그냥 뭐야, 이런 거 있지? 쉼표? 그럼 비슷한 뜻이 연결되고 있단 말이고, 이런 표시가 있으면 상관없는 뜻이니까. 문장 속에서 이게 have인데 have가 문장 속에서 이 뜻으로 쓰일지 이 뜻으로 쓰일지 이 뜻으로 쓰일지를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야. Have. 맥 3. 그렇지. Make three wishes. Make three wishes. 뭐라고요? Make three wishes. Make three wishes. Make three wishes. Make의 뜻은 뭐예요? 만들다. 그렇죠. 오늘 세 가지 소원을 만든다라는 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세 가지 소원을 빈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Sweet. Sweet.
sweet. sweet가 이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어떤 식으로? 이 뜻일 땐 단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달달한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단 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당연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슨 시겠어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름시. 어? 이름시.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요. 이름시죠. 어떤 시로도 쓰이고요.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sweet. cozy. cozy. 자, cozy는 전부 쉼표로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뜻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시예요? cozy. 어떤 시? 어떤 시죠? 편안한 침대. cozy. 코믹북스. 코믹북스. 오케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요. 그러면 만화책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화책들이 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 우리 뭐가 있다 이런 표현 배우지 않았어요? 네. 응, 배웠잖아. 뭐가 있다 할 때 뭐라고 한다는 거 배웠는데, 재우야? 응? 뭐가 있네, 집이 있다, 빵으로 만든 벽이 있다, 사탕으로 만든 창문이 있다, 이런 거 안 배웠나요, 혹시? 응. 안 배웠어요? 배웠어. 어, 배웠잖아, 그치. 그럼 만화책이 있다. 재우가 응용이 잘 안 되구나. 헨젤과 그레텔 통문장 할 때 집이 있습니다가 뭐였어요? 집이 있다. 통문장 할 때 했잖아. There is a house. 뭐라고? There is a house. 그래. 그럼 사탕으로 만든 창문이 있습니다가 뭐였어요? 대화 캔디 인더. 그럼 만화책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코믹. 헤헤. 재우야, 재우야, 이 똥강아지야. 집이 있다가 뭐였어? 응, 집이 있다. There is a house. 응, 캔디 윈도우가 있다.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응. 그러고 나서 어떨 때 there is를 쓰고 어떨 때 there are를 써야 된다는 거 안 배웠어요? 배웠어.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거는 집이 있다고 이거 다 써서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데어라 캔디 윈도우즈는 그럼 내가 지금 뭘 만들어 보라고 하고 있어? 만화책들이 그럼 만화책들이 있다는 뭐겠어?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배웠는데. 넌? 마찬가지, here 어? 마찬가지,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있다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Here are. Here is. Lamp.
뭐라고? 잘 모르는 것 같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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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시니. 시니. 누군가의 이름이죠. 매직. 썸. 썸. 메이크. 메이크. 자, 지금 말하기 테스트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공부 좀 더 하고 시험 치보세요. 시험 친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